기억을 물론 못하시겠지만 네. 작년에 아들하고 처음 직관한 게 여기였거든요. 유니폼 맞춰입고 네. 아들 뒤에 박병호 선수 이름 봤고요. 아, 그리고 1루 쪽에서 박병호 선수들하고 막 모임하고 있는데 네. 박병호 선수 화이팅!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들이 봐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아 그래요? 제 그걸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거는 했네요.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갖고요 지금. 그렇죠. 네. 네. 잘 부탁드려요. 네. 박병호 선수를 만났어. 저희 선수들도 예. 팬이신 걸 다 알고 있고 예. 드라마를 또 반면 끼워 봐가지고 예.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갖긴 했었어요. 아 그래요? 오늘만 이제 네. 그 마운드에서 하실 수 있도록 네. 네. 그게 가능. 우와 이종우 선수. 안녕하세요. 저 번호 저 한번 찍어주세요. 번호 찍어. 저 보내주세요. 우리도. 아니 여기 보내세요. 공급해. 아 팬입니다. 아, 네. 바람의 손자. 시합 전인데 와주시고 감사합니다. 동우 선배님도 왔다 갔어요? 방금 엄청 응원하고 있었죠? 네. 아그 패대감 안 치도록 근데 나중에 한번 더 보시긴 하아 나중에 팬들 왔을 때 그게 뭐 포스신 올라갔을 때 정규 시즌 가족들이랑 다 그냥 다 근데 아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? 우선 저희 이정우 선수도 저희 팬들이 저희 단위 팬이에요 선수들이. 네. 아드님 성함이 뭐예요? 오, 뭐야? 김건. 건우요? 건 외자. 김건이요? 네. 주주야 이거 사진 찍어라. 예. 우리 아들 가보다.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. 이 찌뜨기 있어서. 오. 네. 여기 파스타 한 번만 더 같이. 이거 한 번 찍었어요. 아 경기 전인데 감사합니다. 네. 하나 둘 셋.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네. 제가 가보겠습니다. 예. 파이팅! 예. 우리 아들 논하네 진짜. 끼고 다 그러고 가는 거죠. 아 그래. 박병호 선수 화이팅! 아빠 건이야. 아빠 아프지 말고 쉬고 잘하고 조심해서 집에 와. 하나 둘 셋. 아빠 화이팅! 거든 거든 거? 대박이다. 직접은.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못할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안녕하세요. 스토브리그에서 강두기역을 연기했던 배우 하도건입니다. 지금 키움 히어로즈 홈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게 되었는데요. 같은 키움 히어로즈의 팬으로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손혁 감독님이 이끄시는 키움 히어로즈 2020년도 리그 화이팅!